다육이로부터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 다육은 아가씨, 창 아가씨입니다. 요 아가씨는 제가 모란장에서 구매해가지고 왔는데요. 구매해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요 아가씨 화상 입고 그 화상 자국 지워지는데 요 지금 맨 아랫잎이 지금 예전에 입은 화상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그 잎이 저 하단에 있는데요. 이렇게 예뻐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그 처음 그 화상을 입고 그 화상 자국이 하엽으로 다맨 마지막 단까지 가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은 다육이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게 이런 치료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치료가 아니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맨 밑으로 떨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키핑장에서는 그 화상을 막기 위해서 천정에 지금 해가림막과 또한 그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솜니불을 덮어놔요, 천정에. 그래서 이 정도의 빛밖에는 낮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오후 4시가 넘어가면 요 차광막을 열어가지고 햇볕을 쬐어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요 선버스트 철화가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었습니다. 요 화상 자국이 없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지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피하는 건 사실 차광밖에는 없죠. 차광을 해야 되는데 차광을 하게 되면 일부 햇볕이 많이 필요한 다육이들은 옷자라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빛 요구도에 따라서 혹은 그 다육식물이 묵었는가 묵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햇볕에 따라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유묘기에는 햇볕이 조금만 부족해도 금방 웃자라고 이미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는 빛이 똑같이 광량이 부족해도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웃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같이 키우고 있는데도 요 피치 프라이드를 보면 요 녀석은 지금 많이 묵어서 요런 색감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요 녀석은 아직 애기라서 저렇게 지금 옷자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간격이 많이 뛰었죠? 저 위쪽에 두 녀석은 약간 색감 물들어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요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 다육이가 얼마만큼 묵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과거에 키워왔는가에 따라서 지금 같은 조건에서 키워도 상황이, 상태가, 모양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여름에 오후에 직광에 태양빛에 모든 다육이들이 약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키우기법에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다육이를 그동안 어떻게 키워왔는가에 따라서 햇빛 적응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많은 햇빛을 통해서 일찌감치 추위와 더위에 단련이 된 다육이들은 한여름 직광에도 사실 크게 타격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있고요. 너무 오냐오냐, 애기처럼 귀하게 다뤄온 다육이들은 조그만 빛에도 금방 화상을 입게 됩니다. 보통 농가에서 출시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키핑장 환경과 같이 상품의 가치가, 관상 가치가 하락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화상에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빛이 살짝 차광된 아주 좋은 환경에서 크다가 나옵니다. 물도 많이 먹고, 흙에도 보수성이 뛰어나고 보비성도 있는 흙에서 키워지다가 우리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왔을 때 다육이들이 원래 키워졌던 농장, 그 다음에 중간에 판매하는 농장, 최종 소비자한테 오는 시간 동안 그 환경이 각각 달라지죠. 처음에 그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 중간 판매하는 농가에 얼마만큼 오래 머물다가 나한테 왔느냐에 따라서 다육이들이 잘 적응하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식물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2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관엽식물 가이드 같이 다육식물이 아니더라도 잎이 넓은 관엽식물들도 심지어 그러니까 창 밖에서, 창틀에서, 창 안쪽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요런 단계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에도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한 자리에 있다가 그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등 이렇게 환경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리 배치 이동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 키우기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농장에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크고 있던 다육이들이 판매 재배 농가에서 판매 농가로 가고 그 판매 농가에서 다시 우리 개개인 최종 소비자들한테 왔을 때 이 다육이들이 얼마나 극심한 환경 변화를 겪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온 다육이들이 많이 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다육이가 나는 실패를 하는데 여전히 그 농장에서는 살아있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환경 적응에, 극변하는 환경 적응에 실패하는 다육이들이 죽는 거겠죠. 처음 다육이를 시작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포트에 분갈이가 안 된 거를 제가 못 견뎌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다육식물이 첫 번째로 우리 집에 왔을 때 잘못되는 게 뭐냐면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이미 뭐 이제 그걸 알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첫 번째 관문이 분갈이에요. 내가 이렇게 포트에 구매를 해가지고 분갈이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육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가 그 다음에 한번 결정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꾀가 나가지고 그런 순간을 최대한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육이를 사오면 바로바로 분갈이를 안 하고요. 집에서 이렇게 적응시키는 시간을 제가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육이가 문제가 안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화분 속 환경만 변화가 없지 화분 밖에 이 엽성에 관한 모든 환경은 다 달라졌어요. 물주기도 달라지고 빛도 달라지고 통풍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 분갈이를 안 하는 다육이들도 아픈 다육이가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왜 다음 때 빨리빨리 분갈이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는 거야 라고 하냐면 요 다육이가 우리 집에 조금 적응하는 시간을 제가 좀 주는 거예요. 이게 요리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올여름에 여러분들 실패한 다육이들 정말 오래 키워서 정든 다육이가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아마 올봄에 분갈이를 했던 다육이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셨을 거예요. 한번 되짚어 보시면 저는 경험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새로 시집오는 다육이들을 진짜 퍼덕퍼덕 분갈이를 안 하고 이렇게 못난이 플라스틱 화분에 있는 걸 봐주는 거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육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 적응하는 게 필요한 이유와 그 다음에 왜 내 다육이가 분갈이를 마치고 그의 여름을 못 넘기고 실패를 하는지에 관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노련하신 다육맘님들한테는 이런 것들도 다 케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많은 다육이 실패를 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새로 봄에 들였던 다육이들을 저는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경험을 통해서 근데 딱 요 여름만 경험하시면 안 돼요. 그 다육이가 실패했던 다육이의 원인들을 과거 구매서부터 분갈이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은 이제 아, 요 시기에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조심한다고 해서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면 그런 다육이한테 맞는 어떤 케어, 그 다음에 다육이를 선택을 하실 때 아, 어린 다육이보다는 그래도 조금 묵은 다육이를 사야 되는 게 그의 여름을 나는 게 더 쉽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번 시간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